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오늘 하루 분주했습니다. 1인 시위, TF 출범, 브리핑, 밤샘 토론, 주말 장외 투쟁 준비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롯데나홀 입구에서의 이 1인 시위의 시작은 국회가 특검법을 반드시 재정 수용하라고 하는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김 여사 구속까지 거론했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입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진상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이 해답입니다.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엄회가 주축이 된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밤샘 농성도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장외투쟁 때 전세버스를 대절해 전국 당원과 당직자들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공세를 두고 지금 와서 특검을 주장하거나 TF를 만드는 것은 정치적 상처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